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미래 4차 혁명이라는 화두를 들어보셨나요? 이세돌과 알파고, 그리고 IBM 슈퍼컴퓨터 왓슨과 제퍼디 퀴즈쇼를 아시나요? 아, 혹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킨다는 카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래의 세상을 삼켜버리는 소프트웨어, 즉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추상화하고 알고리즘화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인재를 양성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전공을 넘어 다른 분야를 이해할 줄 아는 융합 인재야말로 새로운 미래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할 학과가 바로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세부 전공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앱, 프로그램, 바로 이것을 만듭니다. 여기에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웹, 인공지능,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넷 오브 씽, 게임 등 많은 부분이 융합되어 이 앱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을 다 하면 여러분은 기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재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작은 식당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입니다. 자동차, 의료, 항공, 문화, 공무원 등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융합하고 진화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는 아주 많다고 전하여라 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꿈이 멋진 프로그래머, 즉 미래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마음속에 평택대학교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에 딱 점을 찍고 웃어보세요. 마음이 환해질 것입니다. 저희 교수진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